오늘은 당뇨, 담백뇨와 신장병증에 많이 쓰이는 화살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살나무는 전국 산야에 자생하고 집들이나 마을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줄기가 날짐승의 깃털을 달아놓은 것처럼 생겨서 이름이 부르게 되었고 귀신이 쓰는 화살의 날개라는 뜻으로 귀전우라 합니다. 약효도 우수하지만 무환자나무라고 해서 집안에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병을 없애고 잡귀를 쫓아낸다는 속설이 있어 무병장수목으로 통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혼잎나무라고 해서 봄나물로 무쳐먹거나 부침개를 부쳐 많이들 즐겨 먹었습니다. 또한 된장국이나 여러 음식재료에 활용되기도 하며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있어 4월부터 채취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화살나무 3순을 뜯어 먹으면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서 뭉쳐있는 어혈을 없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혈압강화와 혈당강화 작용 유의성 있게 나타났고 심장박동과 관상동맥 혈류량 증가, 장관수축의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먼저 임상시험에서 담백뇨가 있는 당뇨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화살나무 전초나 가지 30에서 40g을 달여서 1일 3회씩 나누어 45일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제1형 인슐린 의존형이 3명이고 제2형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가 9명, 6명은 사구체 신형과 췌장성 당뇨, 당뇨 신장병증, 임신성 당뇨였습니다. 그 결과 2명을 제외한 16명에게 혈당 수치가 뚜렷하게 내렸으며 자각 증상도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담백뇨에 의한 소변당 역시 동시에 급감하였고 신장질환과 신장염이 전보다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의해 발생되는 신장병증도 크게 호전되어 화살나무가 담백뇨와 신장질환을 포함한 당뇨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물을 자주 마시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으며 목이 타는 증상과 급피로감, 밥과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는 증상도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뇨증과 빈뇨증이 개선되고 얼굴이 부종과 단백질이 포함된 소변 거품 증상들이 소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살나무 추출물은 담백뇨와 신장병증, 사구체 신염 등의 당뇨 모든 지표에서 86.1%의 개선된 치료 유효율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식후 혈당 저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이는 췌장의 세포를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논문 자료에는 공복 혈당량과 인슐린 내성 지수가 두드러지게 감소가 되어 공복 혈당 저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때 화살나무를 햇볕에 말린 약재 20에서 40g과 생지황 10g, 대추 한 줌에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30분 정도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줄 때까지 더 달이시면 됩니다. 특히 화살나무와 생지황의 배합은 당뇨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물에 달여 식사 전후 30분에 하루 2, 3회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달인 찌꺼기에 다시 물 1리터 가량을 붓고 재탕을 해서 2일간 더 복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뇨요증과 합병증 증세가 크게 소실되었으니 당뇨 환자는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그리고 봄철에 화살나무 혼잎을 채취해서 차로 달여 마실 경우에는 찜솥에 1-2분 정도 증기를 이용해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꺼내어 하루 정도 건조시킨 다음 덮음용 후라이팬에 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볶아줍니다. 이때 약불로 약 3-5분 정도 볶아주면 한층 더 맛이 고소해지면서 진액이 빠르게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화살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미량의 자극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어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구토나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나무 자체는 음기성으로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냉증이 심하거나 위장이 허약하신 분은 과다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